1098번 결론을 좀 암기해 나온 친구들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임의의 점 P가 있어. 그 최소가 되는 이 삼각형 ABC 그 P의 점은 무게중심이라는 거. 이거 뭐 개념으로 이론 시간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 이 결과값, 이 리절트, 결론, 결과값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임의의 p 좌표, 최소가 되는 이 p 좌표를 우리 친구 뭐 x, y라고 하자. 오케이. 풀어보겠습니다.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값이 최소가 되는 거. 최대 최소니까 그렇지. 완전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돼. 오케이. 지금 좌표에 있으니까 이 x 좌표, y 좌표들이 다 실수라는 거야. x, y가 실수라는 거. 좌표니까 해보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제곱했으니까 루트 벗기면 되지. 그래 안 그래? PA니까 A가 X, Y니까 X 빼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Y1의 제곱 이게 PA겠죠. 그렇죠?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루트 벗겨야 되는 거죠? X 빼기 X2의 제곱 X, 아니, Y 빼기 Y2의 제곱 이게 PB의 제곱 성분 PC, PC 방향? 재미없죠? X 빼기 X3의 제곱. Y 빼기 Y3의 제곱.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진 거야. 그럼 이걸 전개하면 우리 친구들. 지금 X 좌표, Y 좌표만 중요해. 최소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 친구들. 야, 이 상수 값은 생략해도 된다는 거지. 보자. X가 몇 개 있어? 세 개 있겠죠? X 제곱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X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우리 친구들. 봐봐, 마이너스 2x, x1, 마이너스 2x, x2, 마이너스 2x, x3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오케이? 마이너스 2x로 묶어야 되겠지?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는 거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y도 3y의 제곱, y제곱, y제곱, y제곱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y. 왜냐면 마이너스 2y, y1, 마이너스 2y, y2. 마이너스 2y, y3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y를 넣으면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되잖아 우리 친구들. 오케이? 됐니 우리 친구들? 이제 여기에 이제 x1의 제곱, y1의 제곱, x2의 제곱. 그렇지? 해볼까? 다 해보자. x1의 제곱, y1의 제곱. 그 다음에 x2의 제곱, y2의 제곱. 그 다음에 x3의 제곱, y3의 제곱. 근데 이 값은 뭐 중요하진 않아. 오케이. 상수값이니까. 오케이. 우리는 최소가 되는 그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완전제곱식이죠. 그렇죠. 3으로 묶으면 x2.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2 x1, x2, x3인데 오케이. 이놈의 절반의 제곱이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오케이.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 값은 중요하지 않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y로 하면 완전 제곱식. 그러면 y제곱, 이것도 마이너스 3분의 2, y1, y2, y3. 그래서 여기서 또 상수가, 이놈 절반의 제곱. 이건 상수값이 중요하진 않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중요하진 않아. 좌표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놈이 3분의 오케이. x 빼기 이놈의 절반. 3분의 1이죠. 그렇죠? 3분의 1. 네. 완전 제곱식이 되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이놈도 이놈의 절반. y 3분의 1 절반 3분의 1. y1, y2, y3의 제곱. 그래서 이게 상수값이 나오겠지. 뭐 여기, 여기, 여기 더한 거. 오케이. 그럼 이게 실수의 제곱인데 0보다 크나 작고.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되려면 0과 0이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렇지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0이 되는 x값은 얼마야? 그렇지? 3분의 x1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고 이놈도 0이 되는 게 구호반대 3분의 3분의 y1 y2 y3가 되잖아. 이게 무슨 좌표야? 무게중심의 좌표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됐니? 그래서 무게중심임을 설명하는 거지.
됐어 우리 친구들. 이 상승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나 우리 친구들? 그래서 결론을 좀 암기하고 있어. 그렇지, 결론을. 오케이, 꼭지점부터 그렇지, 최소가 되는 이미 점 잡혀 P 최소가 되는 이 점에 잡히는 무게 중심이라는 거 꼭 결과는 암기하고 있길 바랍니다. 부탁해요. 예.